지는 더위에 이런 집회를 주최하여 주신 정강훈 목사님, 그리고 지금 몇 시간째 이 삼복더위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오늘 그 사실 제가 9월 초에 이제 병원에 중대한 수술이 있어서 입원하러 갑니다. 그래서 당분간 여러분들을 볼 수도 없고 지금 목소리도 크게 나오지 않는 상태지만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8.15를 광복절이라고 하지만 이 광복절에 대해서 좌파들은 건국절이니 어쩌니 합니다면서 오늘도 이 쪼개진 광복절이 부끄럽다고 이재명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 이 광복절이 자랑스러운 날인가, 아니면 우리 민족에게 수치스러운 날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1920년대 이후에 해방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일제와 총격전을 벌이고 무장투쟁을 한 일이 딱 두 번 있었습니다. 거의 싸우지 않았어요. 광복군을 만들었지만은 겨우 340명이 총 한 번 안 쏘고 훈련만 하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요, 독일이 침략하자 90만 명이 망명 자유 프랑스 군에 들어가서 독일을 상대로 싸웠고, 국내에서는 레지스탕스가 3만 5천 명이나 싸우다가 죽거나 총살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해방되고 만 명을 부역자로 총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좌파들이 주장하는 자랑스러운 임시정부가 사실은 수치스러운 우리의 역사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광복절의 의미, 이게 중요한데요. 광복이 되었으면 이후 자랑스러운 국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스스로 자살의 형국으로 나라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종교계까지 썩어 문드러져서 좌경화되어서 여기 가까이 있는 150년 된 교회에서는 그 보수교회인데 목사가 정강훈 집회에 가지 마라, 또 예수가 사생하다, 한풀이가 구원이다, 신명복이 책을 선전하면서 좌파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군의 사병과 군무원이 군의 주요한 정보를 북한과 중국에 빼돌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공중파 방송이 한중일 한미일 합동훈련을 비판하고 독도 방어훈련을 안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썩을 대로 썩었고 문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상류 고위층들은요, 지금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 가면 비즈니스 1등석부터 다 없어지고 있대요. 비행기 타고 외국의 리조트에 가서 놀고 있고, 이 땅의 서민 보수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땀 흘려가며 나라 지키자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강훈 목사님 따라서 이 광화문 광장에 집회를 시작한 지가 언 4년입니다. 4년 동안 수십 차례의 집회를 했죠. 자, 그 수십 차례의 집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라는 사람들, 기득권 보수라는 사람들이 정권 바뀌니까 좋은 자리 차지하고 돈벌이에 몰두했지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그런데도요, 아스팔트 보수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보수들은 맹목적으로 보수 정권을 지키자, 대통령을 지키자고 합니다. 대통령 지켜야죠. 보수 정권 지켜야죠.
그래도 세상은 계약 관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과거 스위스 용병이 교황을 지켜줬고, 유럽에서는 기사들이, 일본에서는 사무라이들이 영주를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교황이나 영주나 이런 사람들은 기사나 사무라이나 서이서 용병들을 먹여 살렸어요. 지금 이 보수 정권이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보수의 가치에 몰두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 나라의 보수의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원래 보수는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시작해서 1950년대에 미국의 보수주의란 말이 생겨났고, 보수주의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1964년에나 대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수주의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한국의 그동안 보수라고 한 것은 관변주의, 그야말로 보수 권력을 지키자고 한 것이 보수주의였고, 이제서 정강훈 목사님과 자유통일당이 진정한 서민을 위한 보수주의를 열자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 총선에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자유통일당의 원내 진입을 방해했습니까? 좌우 기득권들이 자유통일당의 원내 진입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용산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이 정권을 지키고 탄핵당하고 싶지 않다면 원가주택이나 외노자 수입하지 말고, 플랫폼 가지고 도둑질 헤쳐먹지 말고, 더 나아가서 노인들의 요양이나 그리고 애들의 보육이나 양육이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 보수 서민들을 위해서 애를 써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보수 정당들이 원내 진입을 해야 되겠지만 국민의힘 같은 보수 정당은 배반의 정당이다, 기득권 수구 보수의 정당이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깨닫고 반성하고, 정강훈 목사님과 자유통일당 여기 모인 보수 애국 국민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대통령이 가진 힘으로 이 나라를 진정한 서민 보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당분간 이제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 뵙지 못하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의 이 애국심, 이 노력이 하나가 되어서 언젠가 새로운 서민 보수의 시대를 열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